위치는 식으로 주어져 있죠. 위치, xt, t에 대한 함수. 위치를 미분하면 위치를 이용하면 각도 속도죠. 속도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보니까 3으로 나누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 t는 플러스 마이너스 2지. 얘가 0이 되는 걸 찾으니까 마이너스 2는 의미 없어요. 시간 개념에서 마이너스 값은 의미 없으니까 t가 2가 될때 속도가 멈추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속도가 멈추고 얘는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0이 되는 기준으로 왼쪽이 의미가 없는데 오른쪽은 이렇게 생겨서 얘는 속도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는 후진하고 있죠. 얘는 전진하고 있고. 그럼 실제로 위치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 저 위쪽에서 출발해서 쭉 오다가 2에서 2초 후에 멈추었다가 다시 앞으로 쭉 전진하는 이런 형태일 것 같아. 수직선에서. 그 다음에 위치에다가 0 대입해 보니까 시간이 0일 때 위치가 K거든. 얘가 K 위치에서 출발을 해서 0까지 후진을 했다가 그 다음 다시 앞으로 전진하는 이런 형태인데 여기 위치가 원점이래. 이해됩니까? 그러면 2초 동안 후진한 거리가 K란 이야기겠죠. 2초 동안 후진한 거리. 다른 말은 여기서 5까지가 2초 걸렸지. 그러면 X의 2는 얼마일까? 2초 후의 위치는? 생각해봐. 아니, 수식 말고. 여기서 t가 2가 의미하는 바가 2초 후에 속도가 0이 되었지. 이거는 속도만 나타냈잖아. 2초 후에 속도가 0이 되었어요. 근데 얘 위치가 원점이래. 얘를 표현하는 게 2초 후에 위치는 원점이에요. 이란 말이잖아. 이게 되나? 그래서 여기에다가 2 대입하니까 8, 마이너스에 24 더하기 오케이.